자, 대표님은 마인드맵 어플로 뭘 쓰시나요? 전 X마인드 씁니다. 유료 결제까지는 아니고 무료, 디폴트 버전으로만 써요. 그런데 사실 이 마인드맵 어플은요, 그냥 다 비슷비슷해요. 기능상, 디자인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그래서 뭘 쓰든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. 여러분들이 마인드 매핑을 할 때 우리 뇌의 선험적 구조, 생득적인 인지 메커니즘에 맞게 필기 및 정리를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. 제가 일전에 한번 우리 뇌과학 공부법대학 공개 특강으로 뇌과 과학이나 진화론 차원에서 기억을 강화하고 인지 전략상 최고의 효율을 담보하는 스키마식 마인드맵 기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.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맵을 생활화, 습관화할 때 그때 말씀드린 이 상하 위계식 마인드맵, 수직적 스키마로 구조화한 업앤다운 형식의 마인드맵핑이 여러분들 뇌 안에 체화돼야 합니다. 막 이런 식. 이렇게 좌우로 막 가지치게 하는 식의 방사형 구조들 절대 하지 마세요. 이런 방사 형태의 마인드맵, 이런 공부법들이 갖는 문제점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요. 일단 정리한 사항들 간의 중요도 차이, 즉 가중치 부여가 안 된다는 점. 둘째는 가지치기의 개수, 가지치기의 범위 차원에서 논리적인 리미트, 소위 골든 넘버가 없다는 점. 한마디로 그냥 막 되는 대로 선을 뻗는다는 얘기죠. 이럼 한도 끝도 없어요. 밀림, 정글 같은 마인드맵이 됩니다. 마지막 셋째, 앞선 일과 이 요인 때문에 실컷 장시간 정리해놓고도 본인이 기억을 못한다는 점이죠. 한 장에 아주 말끔하고도 명료한 이미지와 암기에 실패한다는 겁니다. 이런 공부법, 이런 암기법이 전형적으로 공부 못하는 뇌를 만드는 마인드맵핑이죠. 이러니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. 또는 성적이 좀 좋다 하더라도 엉덩이로 공부하는 부류가 되는 거고요. 뭐 어차피 이번 5월 우리 뇌과학 공부법 대학에서 업앤다운으로 범주화하는 상하 위계식 마인드맵 기법이 뭔지, 또 이 범주들 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법이 뭔지, 그리고 로지컬 리밋, 이른바 골든 넘버링 기법이 뭔지 상설해 드릴 예정이니까요.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방사형 마인드맵을 했던 분들은 제대로 된 마인드맵 기법으로 뇌를 디톡스, 완전 리셋하시길 바라고요. 마인드맵이 뭔지를 몰랐던 분들, 혹은 알고는 있었어도 습관화되진 않은 분들, 이분들은 차라리 잘 된 겁니다. 아주 좋은 기회죠. 아직 오염되지 않은 당신의 깨끗한 뇌에 진짜 제대로 된 정품 마인드맵 기법을 인스톨하시면 됩니다.